와. 안 갔다고. 좋아. 노지. TV. 바바바바바. 여러분, 하이. 뚜아뚜이 TV의 뚜빠입니다. 자, 여러분. 자, 제가 티 샀어요. 스팸 티. 오늘은 결전의 날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 저희가 바로 만 칼로리 챌린지를 할 거예요. 자, 저희가 어저께 이치란 먹었잖아요, 점심에. 근데 저는 거기까지만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0시간 정도 지금 공복인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하얏트 리젠시 호텔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식이 잘 나온대요. 여기를 시작으로 밤까지 오키나와 먹어 치울게요, 진짜. 근데 만 칼로리를 그 전에 네. 채우면? 끝나는 거죠. 당신이요? 네. 근데 만 칼로리 챌린지는요,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의 도전이에요. 어, 왜? 나 혼자 어떻게 먹어, 만 칼로리. 자신 있죠? 자신 없어? 또아 자신 있어요? Nope. 자신 없어? 얘네들이 또 워낙 소식자라서 하지만 뚜아미랑 저랑 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통 넓은 오피스 저희와 함께 오늘 일본 오키나와의 아주 여러 음식들을 구경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은 조식 먹으러 조식 뷔페로 갑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제로칼로리 금지할게요. 오늘 한 제로콜라 이런 거 금지할게요. 하루만큼 여기 들어온 이상 뷔페에서 일단 후셔야겠죠? 짠짠짠짠. 와. 와. 아, 그니까. 이런 거 먹어줘야지. 어? 그러지야. 맛있겠다. 자, 여러분, 일단 에피타이저로 가볍게 가져와 봤어요. 샌드위치, 토스트, 그리고 햄. 그 다음에 딸기 주스 같아요. 자, 우리 뚜지도 에피타이저 좀 볼까요? 아빠랑 비슷하네요. 그럼요. 그냥 식사예요? 어머, 어떻게. 너 이거 먹고 되겠어? 어? 아, 믿을 거 뚜밤밖에 없나요? 자, 우리 뚜밤의 에피타이저 볼까요? 역시. 가득가득 담아왔죠? 역시. 믿음직스러워요, 역시. 뚜밤 선수. 뚜밤만 믿을게요. 자. 아, 저도 모르게 티에 있는 걸 꺼내서 먹을 뻔 했어요. 이 티셔츠가 오키나와에서밖에 안 판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지금 아침 8시 반인데 다 잘 먹네요, 생각보다. 차트 검색했더니 네. 인스턴트긴 한데 105칼로리에서 많게는 230칼로리까지 나오거든요. 네. 일단 500이에요. 아, 어? 아, 요것만? 그래 좋다. 제가 먹었어. 이거 나도 가져와야 되겠다. 이걸로 끝내자 그냥 오늘. 잘 먹네. 거의 다 먹었어. 우와 짱이다. 일단 요만큼 쌓아온 것들을 받으셨고요. 호두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지금 어수지 선수. 뭐 하고 있죠? 탕후루 만들고 있습니다. 탕후루만. 탕후루를 만들고 있대요. 지금 뚜밤은 싹싹 비우고 또 풀어갔어요. 역시. 갑자기 과일 파티? 뚜밤은 얼마나 푸길래 안 가지고 이게 안 오는 거야. 이거를 자리에 놔달라고 하더니 또 뭐 가지러 갔어요. 우리 여기서 만 칼로리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아침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엄청 먹었어요, 저희. 혼자서 이 챌린지를 끝내려고. 우와 대단하세요 진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먹으러 매출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3층에 여기 좀 구경 좀 하고 갈게요. 자, 여기 3층에 헬스장이 있네요. 런닝머신 뛰어보고 싶어요. 아,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여기 대박이다. 여기 헬스장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여기는 시티 호텔인데 그래도 야외 수영장이 있대요. 어? 나도 보고 싶다. 우와 논다 사람들. 사람들 노네. 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돼 있네요, 되게. 뭐 챌린지 찍으려고요? 슈퍼노바, 아, 에스파. 뚜지도 할 수 있어? 뚜지 못? 뭐... 아, 뚜지 모르지. 준비됐으면 얘기하세요. 핸드폰 안 갖고 왔어, 아무도? 나 있어. 음악 좀 틀어주세요. 자, 이거는 숏을 올려드릴게요. 아니야, 저기.
타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슈리성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동안 비가 와서 제대로 관광을 못했는데 오늘은 마침 지금 막 날이 개서 자, 여기가 슈리성 슈리성이래. 슈리성 입구라고 합니다. 뚜마미 와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뭐가 됐든 먹자 일단. 어, 우리 지금 뚜마미 아침에 혼자 3000 칼로리 정도 지금 해결했거든요. 지금 대단한 녀석이에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엄마 너무 이 콘텐츠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콘텐츠 좋아하는 것 같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오늘 만 칼로리로 하루 살기로 하죠. 콘텐츠 제목은 슈리성이 뭐지 근데? 나도 몰라. 나 엄마가 오자고 해서 왔어 그냥. 솔직히 제 타입은 아니지. 그냥 산 아닌가? 응? 그냥 평범한 산. 그냥 평범한 산. 저 궁금하신 분들은 나무위키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산이죠. 지금 또 아까 표정이 안 좋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멀미한대요. 택시 타고 지금 한 5분? 5분 정도밖에 안 왔는데 핸드폰 봐서 그래. 핸드폰 봐서 멀미하는 것 같아. 또아 멀미해? 어? 이놈의 멀미. 멀미약을 먹고 올걸 그랬다. 핸드폰 보지 마 차에서. 어? 저 개구리. 개구리 봤어요? 개구리 여기 있잖아. 개구리 닮았는데요? 어? 날씨 갑자기 무슨 일? 날씨 갑자기 엄청 좋아요. 장난 아니야. 또아 뭐해? 어? 공부해 거기서? 왜 평소에는 안 하던 공부를 왜 갑자기 여기서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는 좀 유명한 망고빙수 파는 데라고 해요. 여기서 간식 야무지게 간단하게 좀 먹고 가도록 할게요. 요거거든요 지금. 망고빙수. 아, 팥빙수 됐으네. 자 일단 토치 거예요. 위에 떡인가? 오 맛있겠다. 1일 메뉴를 시켜야 돼서 일단은 패션 후르츠. 그것도 그런데 이게 소화를 잘 시켜줘요. 아 그래요? 빨리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되잖아.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망고 빙수. 저는 뭘 시켰는지 비밀이요.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와 이것이 바로 망고 빙수. 야 진짜 좋아하는 거. 어? 이거 몇 칼로리쯤 될 것 같아요? 칼로리? 어? 500? 어 그래 이건 500 넘을 것 같기도 하고. 망고의 연유에 그러니까 이게 더 높지 않아? 어? 아니 망고가 더 높을 것 같아 칼로리는. 이건 흑당. 아 흑당이야? 떡까지 200과? 아이고 여기서 일단 2000칼로리 순삭해버리네 지금. 왜냐면 아빠도 시킨 게 있거든. 일단 우리가 이것만 알아두세요. 400m 여기서 내려가면 돈가스를 먹으러 갈 거예요. 돈가스를 먹으러 가기 전 제가 먹을 것은 뭘까요? 제가 시킨 게 나왔는데요. 네. 아. 이렇게 카레. 치킨 카레. 돈가스. 네, 이거는 그냥 간식일 뿐이죠. 제가 알아서 시킬게요. 와, 여러분 카레에 치킨 치킨이 들어 있어. 와, 맛있지. 맛있지. 여기 카레 맛집. 알았어, 알았어. 얘들아, 진정해. 닭다리는 누가 먹어? 저죠, 백군제. 아니 백군제 너무 이런 거 없잖아. 내가 볼 때 아니야, 얘들아. 야, 너 왜 밀어놨어, 김수? 저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미 다 자기 그릇에 돌아가서 지금 저 먹을게요. 이게 3인분. 너무 이거 근데 애들이 먹는다는데 아빠로서 뭐라 하지도 할 수도 없고. 아빠 빙수 별로 안 좋아해. 조식이랑 이것까지 지금 한 5천 칼로리 먹은 거? 벌써? 이게? 조식이랑 지금 우리가 먹은 거야? 하면은 이제 만 칼로리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소화시키고 있어. 소화시키고 또 먹기 위해서 여기 길이 울퉁불퉁 이래서 지금 엄청 느려요. 빨리 와! 느린 보드라. 뚜마미 발견한 돈가스 가게 여기에요. 아, 소리 났습니다. 가자. 라스트 오더가 2시랍니다. 네. 어쩔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지금 2시 10분인가? 진짜? 자, 아무 데나 들어갑시다. 뭐 먹어야 돼요, 지금. 아, 배고파. 카레 뺏겨서 지금 되게 예민해, 지금. 나이도. 지금 저희는 택시 타고요. 이온몰로 왔습니다. 이온몰. 이온몰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마트 같은 그런. 또 먹으러 왔죠?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에 맞게
토마토가 찢어지는 우동입니다. 우동. 와. 맛있겠다 우동. 저는요 해물짬뽕과 군만두. 아, 이것만 해도 거의 한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만 칼로리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거의 달성해가네요 점심에. 대단한 가족이에요 저희는. 저 뭐가 또 왔는데요. 타코야키 왔거든요 지금 또. 요것도 일단 한 요거 요렇게 해서 한 2000 칼로리 되는 것 같네요. 왜 멍 뺐다고 그래? 더러워. 먹으려고 했는데 왜 뺐어? 와, 색깔 좋네요. 타코야키. 이거 어머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어머. 지금 다 먹고 배부른데 너무 좀 아쉬워서 타코야키 하나 더 먹으려고 또 한 대 사 오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녀석들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어, 배부르지만 숨겨진 대식가. 숨겨진 대식가 가족. 그래도 먹방 유튜버분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와,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많이 드시지? 수지야, 우리 저녁은 뭐 먹을까? 어제 못 먹은 야끼니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야끼니쿠. 어제 야끼니쿠 먹으려다가 네. 너무 춥고 맛집이 멀어가지고 못 네. 먹었잖아. 와, 후아가 해냈네. 마요네즈 혹시 스파이스 맛과 있나요? 원래 또아 앞에서 못 먹어요 잔소리해서. 근데 오늘은 만칼로리 챌린지 때문에 제가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 평소대로라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운동해. 운동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사라질 거야? 엄마 가스부시가 막 움직여. 이거 막지가 안 닿다고 아 뜨거. 엄마 그거 그제 뜨. 타코야키 먹을 때 뜨. 누가 용암 집어넣어. 먹을 때. 어 배불러. 너무 배불. 배고파. 어 뭐? 무거워. 아니 조금 이따 먹자. 진짜 지금 못 먹을 거 진짜. 지금 먹으면 이따 먹어. 와 진짜 너무 배불러. 어떡하지? 지금 또아랑 엄마는 잠깐 옷 쇼핑하러 갔고요. 저희는 기다리기 심심해서 감튀 두 개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있을 수 없겠죠. 뭐라도 계속 먹어야지. 빠바바바바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됩니다. 배가 또 꺼졌어요. 아 진짜 우리들의 먹성. 어, 나도. 네? 너도? 나도. 배고파. 나도. 저도 지금 배고프거든요. 지금 만 칼로리 거의 근접한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가게 하나만 걸리기만 해. 여기 명륜 진사갈비 없어? 어? 나는 데가 있대. 에콩이네 만나서요. 저기 오키나와에서 에콩이네 만났습니다. 에콩이네랑 같이 푸시러 가볼게요. 우리 지금 만 칼로리로 하루살기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지금 거의 8천 칼로리 먹었어. 어, 대단하지? 거의 8천 칼로리. 근데 아직 배고파. 어떻게? 야식까지 먹을 거거든. 저 오키나와 저 스팸티가 왜 이렇게 많냐면요. 오키나와 스팸이 아니 그 스팸이 오키나와에서밖에 안 판대요. 그래서 티로 만들어서 주문해서 많이 팔고 있는 거랍니다. 여기가 지금 야끼돌이 네. 집이라고. 일단은 박꼬치 집이에요. 일단은 오빠는 한 잔 다 마셨고 하나 하나 해서 이거 예콩이가 안 먹는다고 해서 저 주문. 그럼 몇 칼로리? 콜라 세 잔이면 몇 칼로리죠? 대략 한 500칼로리 정도 되지 않을까? 더 넘을 것 같은데. 아, 와, 나 잘 먹네. 이 집 잘 오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하루 종일 잘 드시네. 근데 우리 먹방은 또마미 에이스야. 만 칼로리 넘은 것 같아.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이대로 끝낼 수 있나? 오기가 생기잖아요. 12,000 가정. 그릴드 오니기리 구운 아 주먹밥을 구운 거예요. 네. 이것도 탄수화물 대파팔일 네, 것 같은데 보실래요?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들리나요? 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먹지 말고 나 먹어야 된다고. 네. 자 밥을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먹어줘야지.
꿀맘한테 사달라고 그래. 사주세요. 단체로 블루실에서 지금 아이스크림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칼로리 챌린지, 만칼로리로 하루 살기 어땠습니까? 우린 성공을 했어요, 이미. 지금 거기 야키도리 집에서요. 26,000원 나왔거든요, 지금. 예콩이 아빠가 결제를 했는데, 지금. 너무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빨리 부탁드려요, 지금.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너무 잘 먹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꼭 한번 또 살 수 있도록 할게요. 만칼로리로 하루 살기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만칼을 넘게 먹었다니까? 먹었는데요. 편의점을 빼놓을 수 없죠. 여기서 사야 될 게 있어요. 가봅시다. 자, 여러분. 편의점에 들리면 꼭 이걸 사보세요. 이거. 자, 오하요. 보이릴레? 브릴레? 아무튼. 희망, 이게 이름이 뭐였죠? 읽으세요. 브릴레? 크림 브릴레. 브릴레라는 겁니다. 브릴레. 오케이, 오케이. 담으세요. 애들은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또 먹으면 배 아프니까, 뚜마미니까 내가 두 개만 살게요. 끝이에요, 끝. 어? 끝. 두 개만 살게요. 이렇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몇이야? 이게 바로 크림. 크림? 크림? 크림이 아니고 크림? 뭐 어쨌든 브렐레.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름이. 어쨌든. 여기 위에가 딱딱합니다. 네. 왜 딱딱할까요? 설탕! 자, 위에. 위에를 깨부셔서 가운데를 탕 하고 깨세요. 탕. 아, 내가 없어. 탕! 탕! 후루 후루! 탕탕! 탕! 후루루루루!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위에가 달고나 맛있어요. 자, 한 입 드릴게요. 뚜지도? 뚜지도 한 입 안 먹어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위에 게 약간 이게 달고나 맛이 나고 밑에 게 아이스크림도 진짜 너무 맛있어서. 밑에 거 아이스크림은 약간 치즈케이크 그거 있죠? 맛 나고 위에는 달고나 맛이 나서. 이걸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의 여정이 아직 남았으니까 내일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 안녕.